자,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지, 이 종목 괜찮은데 좀 사갔으면 좋겠다 하는 또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께서 보시고 계신 종목은 일단 매블티는 아니어서 또 궁금해집니다. 미래 컴퍼니네요. 네. 정말 메타버스 NFT 아닌 종목을 찾으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이 미래 컴퍼니를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뭐 10월 달 바닥이 좀 잡히고 11월 달부터 조금 그 5일선 추세가 또 유지가 되게 되면서 상당히 완만한 우상에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추후에 뭐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도 확대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미래 컴퍼니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그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업체인데, 최근에 추세 흐름이 좀 그나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 11월 달부터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그 신사업인 그 수술용 로봇의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복강경 수술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최초 로 이제 공급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원자력 병원이라고 국내 최초 암 전문 병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장비를 공급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은 이 복강경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에서 수입을 계속 우전을 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어쨌든 미국 제품을 경쟁에서 이겨내고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이 미래 컴퍼니 캐파 정도 봤을 때 상당히 큰 성과라고 지금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로 국산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그 복강경 수술 로봇이 레보아이라는 그 제품인데, 5월 달에 식약처로부터 그 혁신 의료기기 10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미래 컴퍼니 차원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큰 수술용 로봇이라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또 이 수술용 로봇 부분에서 얼마만큼 또 캐파를 늘려나가느냐,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 수술용 로봇 이 이슈 때문에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서대 말씀드린 주업이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부분에서도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이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 또 늘어나고 있는 수주, 이 부분을 통해서 또 실적도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3분기 누적 매출이 966억 원인데 작년 대비해서 176%, 뭐 기저 효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다지고 정상 궤도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술용 로봇 신사업 모멘텀, 그리고 기존 사업이었던 실적 정상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최근에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목표가는 33,000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7,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FT와 메타버스 제외하고 살펴봤다라고 했던 미래 컴퍼니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 내일 종목 뭘 사가는 게 좋을까요? 네, 메타버스 관련 쪽입니다. 네, 네. 관련 쪽이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아직 관심이 없는 쪽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변화가 좀 더 기대가 된다는 쪽에서 카메라입니다. 네. 카메라 관련된 쪽의 모듈의 변화가 나오는 나무가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LG노텍을 보게 되면은 강세죠. 계속 뜨겁게 움직이는데, LG노텍이 강한 이유가 일단은 카메라의 강점, 게다가 또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애플의 벤더다라는 관점 쪽에서 내년 가게 되면 애플의 글라스가 나오면서 XR 또 AR, VR 관련된 쪽을 한번 또 크게 변화를 시킬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이와 함께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을 받는데, 그때 나무가 같은 경우는 삼성 쪽 벤더죠. 근데 삼성도 가만히 있을까요? 특히 애플이 움직이면서 똑같이 경쟁사의 변화에 맞춰서 똑같은 부분들 나오게 되면은 나무가도 한번 같은 변화가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카메라 모듈 관련돼서 스마트폰 쪽의 매출 비중이 거의 높은 부분들인데, 그래도 지금 관련된 기술 쪽에서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죠. 특히 3D 센싱은 카메라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즉 Depth Sensing이라고 하는데요. 원어민 발음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만 깊이를 재는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이와 함께 한 번 더 거리까지 같이 계산되다 보니까 오히려 뭐 드론이나 자동차, 로봇 같은 쪽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얼굴 이미지 합성이라든가 또 이제 자율주행 센서까지 확대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삼성이 움직이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게 되면 나무가의 변화도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3분기까지 변화를 보게 되면 보통 지금 스마트폰 출하량이 좀 정체돼 있고, 그리고 또 자동차 출하량이 정체되다 보니까 관련된 부품주들 많이 좀 힘든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나무가는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3,800억까지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70억대까지 나오면서 흑자 전환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카메라 쪽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들이다라는 쪽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1,300억, 1,400억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올해의 실적 대비 그렇게 안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빠르게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흐름들 좀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카메라 관련주답게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 만 원대 초반, 만 원대 정도로 매수가를 맞춰가면서 추가적인 변화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삼성 관련된 또 AR, VR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직전 고점 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 13,000원대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지난주 장 마칠 때 7% 넘게 좀 급등하고 이후로 계속 연일 상승 중에 있는데요. 이런 흐름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나무가 좋은 나무죠. 네, 그래서 지금 변화를 보면 이제 추세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쪽에서 흐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단기 차익 매물들 소화한다라는 관점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앞으로 계속 시장에서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쪽 특히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인프라나 아니면 또 하드웨어 관련된 쪽도 다시 재조명을 하자라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도 계속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미래컴퍼니 나무가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유준하 캐스터 수고하셨어요.